주자도에서 낚시 어선 돌고래 호 전복 사고가 발생한 지도 이제 9일째인데요. 주말에도 민관군 합동 수색 작업이 이어졌고, 애타는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전경대원들이 바닷가에 흩어져 갯바위 사이를 꼼꼼히 살핍니다. 휴일 외출도 반납한 채 돌고래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동참한 겁니다. 파도와 함께 혹시나 떠밀려 왔을지 모를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아봅니다. 경찰과 공무원, 지역 주민 등 460여 명이 추자도와 제주도 해안 수색에 나섰습니다. 유실물이라도 발견하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빨리 실종자들을 가족별 품에 이렇게 가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해경 경비 함정을 타고 하루 종일 수색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험한 바닷길이지만 수색이 마무리될 때까지 날마다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짱크리 어선은 50마일 밖에가 있다고 제가 오늘 들었어요. 네. 50마일 밖에가 지금 까란 데가 있겠습니까? 현장을 한번 가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자. 실종자 가족들과 해경이 합의한 집중 수색 시한은 오는 21일까지. 실종자 7명을 찾아 나선 사람들은 신락 같은 희망이 기적으로 이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